제가 지금 XG5000S 이제 이 모델이 이제 DN64H입니다. 보면 이제 시넷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더블 클릭하시면은 저는 이제 채널 1번을 이제 터치, 국번 5번하고 이제 터치와 통신할 수 있게 이제 1번을 232C로 이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채널 2번은 이제 RS485 9600을 통해서 이제 P2P를 사용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이제 난 다음에 이제 항목 추가에 들어가시면 이제 P2P 통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이게 반전이 됩니다. 클릭하셔서 이제 만드시면 이제 P2P 1 이제 만들 때 이제 첫 번째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1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2P 채널은 이제 2번 채널을 썼으니까 모드버스 RTU 클라이언트를 이제 저는 사용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P2P 블럭을 이제 클릭하셔서 이제 이 값들을 이제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이제 라이트 쓰시면 됩니다. 채널 2번으로 선정해주고 이제 저는 채널 2번을 썼으니까 모드버스 RTU고 라이트고 이제 200m/s로 기동 조건이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연속 워드 이제 상대 국번 이제 2번이 이제 첫 번째 인버트입니다. 3번이 이제 두 번째 인버트. 그럼 저는 이제 이 주파수를 이제 인버트로 줘야 되니까 이제 D200에서 이제 4만 4번지로 이제 제가 이 주파수 값을 이제 주게 됩니다. 모드버스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D100에서 제가 이 D100은 제가 터치해서 이제 주파수를 이제 주려고 이제 값을 주려고 입력 허가를 이제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DW100을 통해서 이제 전류값이 이제 P2P 통신을 통해서 모드버스 통해서 이제 4만 4번지로 가야 됩니다. 근데 메뉴를 보시면 이제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드버스는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4만 4번지로 했습니다. 메뉴얼 책자에 보시면 이제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10에는 제가 기동 조건을 이제 줬습니다. 보시면 이제 D10번이 그럼 이제 이게 이제 D10에다가 이제 이두 번째 자리가 이제 16진수의 이제 이 하이바이트에 보면 이제 끝쪽부터 이제 네 자리 이제 8421이니까 이제 첫 번째 자리가 1일 때 이제 모터가 이제 정지가 되고, 다음 2일 때는 이제 두 번째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가 이제 1이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자리가 1이 되면은 이제 모터 정해진이 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자리 이제 1이 되면 이제 4가 됩니다. 이제 역회전이 됩니다. 8, 4, 2, 1이니까, 예. 이제 이쪽에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이제, 제가 메뉴얼 보시면 이제, 이 D400번지로 이제 3만 8에서 이제 D400번지로 여기 보시면 이제 D400에 이제 전류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401에 이제 모드버스에 이제 3만 본래 매뉴얼을 보시면은 이제 책자에는 000A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을
마이너스 해 줘야 되니까 이제 이 P2P에 보시면 이제 3만 9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매뉴얼은 이제 A로 되어 있고 이제 9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1을 줘서 이제 400 D400번지하고 D401번지에 이제 뭐 이제 2번 인버터의 값을 이제 전류값하고 주파수 값을 가져오고 3번은 이제 D402, 403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터치에 가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인버터가 좀 오래돼서 좀 시원찮습니다. 좀. 인버터 1번, 2번. 그럼 저는 이제 1번 인버터에 이제 제가 주파수 설정 D100에다가 이제 3000이라고 이제 그리고 2번에는 제가 4000이라고 여기 40Hz 여기 30Hz 예. 그럼 첫 번째 인버터는 제가 이첫 번째 모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럼 1번 인버터 정해서는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럼 이제 정해진 30Hz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그럼 제가 두 번째 이것도 40Hz 40Hz로 이렇게 해주는 인버터를 이제 중고나라 이제 CNC 배럴 시장 가서 이제 사시면 싸게 살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버터를 이제 잘 보고 사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연습한다고 계속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이지 못하니까